구독 꾹! 좋아요 꾹! 알림 설정 딘딘! 직장 생활 3년차 20대 여자입니다. 직장 생활 369, 369년차에 때려치고 싶은 법이라더니 지금 저한테 고비가 왔습니다. 상사의 모진 말과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말도 처음엔 다 감수했습니다. 내가 모르니까, 내가 부족하니까 하면서요. 근데 일이 익숙해져도 나아지질 않고 업무 외적으로도 스트레스를 줘요. 목소리는 이렇게 해라, 옷은 좀 이렇게 입어라. 목표한 내년까지는 다 아니고 싶은데 하루하루 갉아먹히면서 버텨야 할 이유를 찾기가 점점 힘듭니다. 저만 이런 건가요? 제가 지금 3년 차거든요. 이 연차로? 딱 지금 3년 차. 지금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? 저는 행복합니다. 왜 우리 보고 얘기하다 갑자기 저기 누구 있나? 지금 왜 벌벌 떨고 있어? 혹시 위협을 받고 있으면 오른 발을 심하게 흔들어. 노동요를 좀 추천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, 이분한테. 가사 있는 음악 잘 안 듣고 전투적인 클래식 곡들이 되게 있어요. 그걸 들으면 내가 뭔가 이 치열한 도시 속에 혼자 살아남은 도시 여성, 난 차갑게 외롭고 고독한 그거에 내가 심취가 막 되는 거야. Must Be The One이라고 제 노래인데 이게 김과장 OST였어요. 김과장이 사회생활 막 회사 이런 거예요. 가사가 돌아가면 된다네, 잃을 것도 하나 없다네, 아직 내게 남은 청춘이 있다네, 이건데 이러고 랩이 빡 들어가는데 와 이거 되게 달달 외우고 있는 거 보니까 진짜 많이 들었나 보다. 아니 내 노래예요. 미안하다. 저는 최근에 많이 듣는 곡이 있는데 스텔라장님의 환승입니다라는 곡. 스텔라장. 네. 부자 될 거야, 나 택시만 타고 다닐 거야. 직장 다닐 때 저 매일 택시 타고 다니는 거에 대한 로망 진짜 많이 있었어요. 가끔 가다 너무 내가 늦었을 때 오늘은 정말 그래 택시 한번 탄다고 타면 회장님이 된 기분이 들어. 택시를 타고 맞아. 출근을 하면. 그래서 저 가사는 되게 현실적인 거니까. 브루노 마스의 트레저라는 노래가 있는데 트레저 Damn it's what you are Honey you're my golden star 이런 건데 이 노래 들으면은 굉장히 진짜 펌핑이 돼. 샤워할 때 들으면 그날 되게 힘나. 아침부터. 아 나도 직장 생활 해본 적 있어. 심지어 팀장이었어. 무슨 팀장이요?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였었어가지고 기획팀장. 진짜 있어. 내가 옷차림 가지고 뭐라 하시는 분도 있고 집에 가서 너는 왜 업무를 생각 안 하고 맨날 잠만 퍼자고 있냐 뭐 이런 사람도 있고. 진짜? 집 가면 자야지. 티셔츠에 청바지 이렇게 입고 갔는데 정장 바지 같은 거 집에 없냐? 좀 사주든가. 나는 직장 생활 다 합쳐서 한 6, 7년? 나는 되게 기억에 남는 게 회사 갈 때 만약에 되게 중요한 미팅이 있어. 이나들이 내일 누군 어디 어디랑 미팅인 거 알지? 내일 이쁘게 입고 와야 돼. 근데 문제는 이쁘게 입고 와야지? 라고 생각했지. 그게 저런 얘기 내가 왜 들어야 되지? 라는 인식이 없었던 것 같아. 나쁜 게 아니지.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얘기 아니야? 외적으로 뭐 호감이란 얘기겠지? 이런 식으로 내 신념을 조금씩 계속 타협을 해. 생존 본능 같은 것 같아. 그쵸. 이게. 제일 이제 안 좋은 거는 아 이것도 무기다 라고 착각을 하면 그 이상 올라가기가 힘들다라는 거는 나중에 가서 깨달았지. 근데 저렇게 좀 불편하고 여기에 사연을 보내고 이런다는 것 자체는 저분은 그래도 굉장히 아직 단단하게 내게 있는 거지. 거지. 훼손되지 않고. 야 근데 아직도 회사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나 봐. 정작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던데. 이게 어느 순간 좀 그냥 아 그래 하고 넘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사람들도 내 도발에 안 넘어오는 걸 보면서 더 세지다가 가족까지 갈 때도 있어. 그러면은 정말 드랍 더 비트 해줘야지. 래퍼들이 욕 많은 노래를 제가 평소에 안 좋아하는데 스트레스 받을 땐 들으면 좀 속이 풀리는 게 있어요. 가사가 내 가족 다시 한번 입에 담으면 그때 진짜 뒤져 딱 이래. 근데 그 거기서 오는 이 시원함이 이 사람 들으면서 이 노래 듣지? 너무 시원해. 좋다. 요즘도 블루투스라고 끼고 근데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립 튀어나오면 어떡해? 이렇게 입을 가려야 돼. 눈으로 욕을 하면 입을 가려야 괜찮다. 혹시 게임 좀 하는 사람들 있나? 저 게임 좋아해요. 아 진짜? RPG 게임 해보면 NPC가 뭔지 알지? 아 뭐 알죠. 어떻게 보면 회사 사람들은 나의 인간관계 내에서 존재하는 인물들이라기보다는 퀘스트? 속의 인물들인 거야. 그러니까 그냥 NPC 중에 한 명. NPC인 거야. 그냥 그 사람 가면 또 목소리를 다르게 내보실 수 없겠는가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지. 왜 계속 게임 리트라이 하다 보면 그치. 막 스킵 하잖아. 네.
그냥 머릿속에서 이 얘기를 또 하고 있구나 저 몹이 그렇게 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괜찮다 괜찮아 그거. 그러니까 나는 그게 항상 있었던 것 같아. 내가 왜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쳐?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존버하면 승리한다 그러잖아요. 그치. 존버해서 내가 너보다 승리를 하는 그날까지 존버하겠다. 약간 이런 생각을 저는 항상 가졌죠. 보통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. 아무 생각 없이 툭 뱉은 말인데 나한테 너무 박히는 말이면 맞아. 좀 용기를 내서 야 앞으로는 좀 이런 말씀 좀 삼가해 주시면 어떨까요? 정중하게라도 조금 용기를 내서 얘기하면 어떨까 싶어. 너무 삭히지 말고. 그죠? 이렇게 말을 심지어는 워딩으로 뱉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는 있잖아요. 그럴 때는 그냥 약간 잠깐 정색을 진짜 한 1초, 2초만 해도 상대가 약간 무안해져. 그 정막은 방금 오빠가 한 말과 같은 역할을 나는 한다고 봐. 연습생 때 이제 많이 또 듣던 노래가 있는데 저만 이렇게 힘든 거예요. 막 맞아. 스트레스만 계속 받고 나는 나대로 봤는데 이제 상대방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거절을 못하는 시절에 제가 혼자 노래를 듣고 부르면서 그렇게 삭혔었거든요. 뭐? 아 노래 부르면서? 네, 유재하의 가리워진 길. 어쩜 그렇게 한 소절? 그대여 힘이 되주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터주 가리워진 나의 길.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조직에서 없는 조직은 내가 볼 땐 존재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내 하루에 자리하게 되면 그런 이상한 악의 기운은 빨리 퍼져. 네. 맞아요, 맞아요. 그렇게 진짜. 놔두면 맞아, 절대 맞아.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냥 그날 있었던 일은 좀 그날 딱 잊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. 왜냐면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인데 또 다른 오늘인데 이게 계속 쌓이고 쌓이고 하니까 그날 좀 있었던 일을 툭 털어버리고 또 다른 내일에 나를 위해서 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가끔 그럴 때가 있죠.